오랜만에 또 설레는구만. 오. 오, 여기 가운데 뭐야? 오. 오. 체감여고 때문에 바깥에. 오. 오. 야, 엄청 크네. 와, 이거 뭐야? 야, 야, 메이저리그식이네. 와, 의자 봐, 의자 봐. 아, 여기 5탄이 앉았다는데? 오. 오. 아, 좋다. 오. 너무 좋다. 와, 바뀌었네, 진짜. 어, 좀 다르다, 느낌이. 여기, 나, 여기, 무키 배치 갔는데, 나, 여기. 무키 배치. 야. 와, 좀 고. 아니, 나. 아니, 자리 뭐야? 야. 마, 니랑 이제 내랑. 야, 차이 나네. 아니, 왜 나 자리 구석탱이야? 야, 좀 구석으로 가주세요. 구석으로. 아니, 왜 자리 구석탱이냐고, 나. 형이 1번이라는 얘기예요. 엄마 좀 맞춰줘. 한 대 맞춰줘, 진짜? 맞춰줘. 아, 여기 있으니까 원사명 된 것 같아. 마, 이제 앞으로 시즌3에 그거를 보는 거지, 그런 거를, 임마. 아, 이거 왜 나 구석에 놨어? 누가? 누가? 어! 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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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리 앉아라. 아, 빨리 앉아. 아, 리포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트요.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안녕하세요, 리포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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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포트요. 어, 예, 포트요. 포트요, 조심해. 포트요, 안녕하십니까. 보세요. 유빈.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어? 가지마. 가지마. 어, 태빈이 형한테 왔어? 야, 이대요. 니 왜 니퍼트한테는 인사 그렇게 하고 나한테 인사 그렇게 하냐? 어, 태근 형한테 왔어? 미국 사람한테는 아니, 인사 그렇게 하고 나한테 인사 그렇게 하고 아니, 다리 배치가 홍북근, 낙근, 동우지형근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카 자기 이름 보더니 당황하는데 약간? 아, 다 생긴 갖다 놨네, 옆에. 성우. 예. 성우, 방망이 한 장 들고 왔어? 두 자루. 어, 들자 들어가? 야, 얘, 야, 임상우 얘 숨 어떻게 쉬라고 또 중앙에 따놨어. 서영이? 이거 야구팀 같다, 이거. 그치? 스쳐도 오고. 죄송도 한 번 갚아요! 죄송도 한 번 갚아요! 잘한다, 리포트 형! 야. 자, 상우 아니야, 상우! 뛰어져! 어? 뭐? 뛰어져! 뭐? 같이 하자. 강국대학교 판소리학과야? 아니야! 강국대학교 송가인. 야, 반대! 야, 신재야 뭐 하는데, 지금? 아, 화이팅! 가자! 그나마 좀 낫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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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에이. 아. 아, 이런. 할배 무리하지 마라. 또 안 들고 또. 아, 저놈 기침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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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지금 좋다. 얘는 몸 상태가 안 좋아야 되는 것보다 가볍게 나오네. 몸이 지금 훈련을 다 풀렸어. 맞아, 맞아. 아이고, 죽겠네. 원래 아플 때 잘해, 아플 때. 이게 오늘 잘할 것 같아. 어, 아플 때 잘해, 원래. 몸에 힘 빠져가지고. 하야! 한 명이 나왔다. 카메라, 가지 말고. 아유, 감독님 왜 저기 계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저리 떠들어. 에? 저리 가라고. 에? 저리 가. 감독님 이제 계신 것 같은데. 감독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예. 막강 감독 왔구나.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 노트면 아픈 아이들 많아? 아 어저께 또 주말리그 하다가 또 다쳐가지고 두 명이 좀 다쳐가지고. 좀 보험대 어제 부상자가 한 세 명이 와가지고. 예. 45분도. 네. 걔 팔꿈치 괜찮아지나? 45번?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 네, 그럼. 45번 키 크네, 이제, 문서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 네, 45번. 네. 변화구가 너무 많지 않냐? 45번이. 고등학생인데. 예. 네. 좋기는 좋은데. 예, 예. 내가 목을 왜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강팀의 조건 뭐야? 이길 땐 이기는 겁니다. 그래, 이기고 싶을 때, 이겨야 할 때, 그 마음을 가질 때 이기는 게 팀 강팀이야. 알았어? 예! 오늘 너희들이 강하다는 걸 보여줘. 알았지? 예! 완벽 투 퍼펙트 하는 게 목표입니다. 무슨 공이 와도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무조건 수혜 갑니다. 챔피언 안 당하게끔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선발 투수 김성근 감독의 선택은 이대훈이었습니다. MVP 대훈이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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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언제 만나? 대훈이 이대훈. 네, 시즌2를 통해가지고 이대훈 선수는 완벽한 에이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경기에 믿고 낼 수 있는 이 투수가 이대훈이죠. 그리고 겨울 동안 준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143km의 빠른 거. 오, 143, 이대훈. 아무리 던져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오, 뭐. 서준아, 네가 느려. 2024 최강야구의 개막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타석에 1번 타자 한승현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올해 주말 리그에서 벌써 연타석 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타격감이 좋은 선수고 특히나 이 최강 야구를 맞춰서 선수를 몸 상태 완전히 끌어올린 상태라 그래요. 무섭네요. 말씀 그러니까요. 1번부터! 1번부터! 끌어보라 진짜. 중해라. 성관아 우리도 해야지. 목소리에서 우리가 좀 안 되네. 에이! 이대훈의 초구. 헛스윙이 나옵니다. 에이! 아, 근데 잘 돌린다, 애들이. 자신감 있게 경기전은 5타수 5안타의 3도루를 자신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한승현입니다.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기고 땅볼 타고 상대 쪽 파울입니다. 호구 바깥쪽에 꽉 찬 공 그리고 스플릿 본인 특유의 아주 공격적인 그런 초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체인지업인가? 스플리터인가? 맞어 눈으로 많이 읽어놨어. 된다 된다. 선택이 좋기 때문에 살아나가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이 초코스를 흔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이대훈 선수 결정구를 잘 던져야 됩니다. 어, 타격 쳤어요. 됐다, 왔습니다. 준경수, 최수현이 잡아냅니다.
5타수 5안타는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그렇네요. 빠른 공격, 빠른 건 킹커. 킹커, 빠른 공격. 자, 이제 이어서 2번 타자 박준수 선수 수구를 펼치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수비 능력이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특히나 주말 리그에서 끝내기 안타 기록하면서 이 선수 역시나 타격감이 오를 대로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박준수 안타! 박준수 안타!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언니 투시. 이쪽은 무조건 투심 던지고. 우리 없다, 우리 없어. 투심이 이게 본 적이 없는 그런 투심 보통 고등학교는 그냥 이렇게 오거든. 이렇게 와. 하나 빨. 차점, 차점. 와. 파울도. 와, 좋아, 대니. 투심, 포심. 4. 굉장히 카운트 싸움 쉽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대현 선수고요. 스트라이크 2볼 카운트. 하고 높게 다시 떴습니다. 앞에. 박사라. 높게 다시 떴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뜬 타구. 윅스 김문호가 처리했습니다. 투업. 이지. 대현이 벌써 5이닝이다. 또 90이닝이다. 저 뭔데? 야, 우리 5이닝 끝이려면 시즌 끝나야 되는데. 자, 일단 뜬 공격으로 이대현 선수가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번 타자 조창현 선수로 타순 이어지겠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주말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방망이 자랑하는 게 9타수 9안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올 시즌 타석에서 한 번도 아웃이 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록 아직 안 깨졌대요? 그러니까요. 아직 안 깨졌습니다. 제 3번이 자신입니다. 3번에 잡힌다, 3번. 다쳤어, 얘 다쳤어. 너 저거부터 시야리 휘둔디, 저거. 핫스윙! 맞지? 100% 나한테 공 다 보인다, 씨. 나는 근데 마운드에서 왜 안 보이지? 마운드에서 맨날 참았지, 왜? 근데 상위 볼 수도 없고 불편하네. 생각 지워라. 창현이 생각 지워라. 하나, 지워라. 약간 툭 떨어지는 공에 방망이 따라 나갑니다. 야, 좀 모였다. 스피커. 들어갔다. 뛴 것 같은데. 스피커 살짝 꺾인 것 같은데. 따라. 먼저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아따 마운드 좋다 그지? 이런 데서 마운드 이런 데서 야구해야 돼. 어? 오늘 장충고등학교 선발 투수 바로 문서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닙니다. 2학년 선수인데 이미 최고 구속 151km를 기록을 했고요. 신장이 무려 195cm입니다. 2학년이요? 2학년인데 195cm예요. 이 선수는 앞으로 신장도 구속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 있는 선수고요. 내년에는 우리는 장충하고 붙으면 안 됩니다. 네. 와, 이렇게 되네, 선수가. 내 최고 구속은 똑같다. 아, 짜증나네. 형, 앞에서 그냥 차 걸린 거잖아. 나 피지컬이 너무 좋다. 화이팅 해. 1번 타자 정구로 선수의 승부로 경기 출발합니다. 네, 가자. 가자. 알만 붙자, 알만 붙자. 작년에 있었던 올 시즌의 그 경기 있잖아요, 첫 경기. 그
그 경기에서 좋은 타격 성적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정구는 2타수 2안타로 출발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또 2타석으로 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초구부터 하나 발린다 거의. 날개 들어옵니다. 143km의 빠른 곳. 기준에 오, 아, 큰일 났다. 높은 쪽에서 지금 던져놓으니까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을 그런 포심이거든요. 정근호 선수보다 20cm가 더 큰 선수입니다. 아까 쪽에 빠지는 공입니다. 네, 잘 본다. 네, 올 시즌에 우리는 이 공격에서 편안한 그런 이 상황들을 빠르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방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사구 방망이 나가다 멈춥니다. 와 다르다. 이거 원래 나와야 되는데. 구로가 지금 타격감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슬라이더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아까 이 바로 전에서 썼던 커브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다 참아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1번 타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도 확실히 방망이 돌지 않았고요. 서준아 많이 벗어나면 안 돼. 이거 안에서. 그리고 별도 나가면 사고다. 그 노력 나가면 틀림없다. 스트라이크 필요한 문서준인데요. 145km의 빠른 곳. 오, 큰 거. 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하나는 잘 나오더라고. 좀 유연하다. 다리. 네, 그런 거. 초급펌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던지는 탑도 높고 네. 릴리스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쭉 끌고 나가기 때문에 포심의 힘이 더 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네요. 뒷볼 던져! 뒷볼 던져! 또 줘! 여기서는 이제 포심인데요. 힘을 이겨서 타격을 할 필요가 있는 저구릅니다. 3타 풀카운터 승부. 안 된다니까. 너무 이게 힘이 크게. 포수가 많아지면 안 되는데. 선두 타자 정근호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이제 2번 타자 최수현 선수입니다. 올 시즌 외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첫 경기부터 이 선수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김성근 감독에게 자신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래부터 이 찬스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지요. 네. 타구 높게 뛰어보냈고요. 왼쪽입니다. 좌익수 뒤로 물러나면서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자, 캡틴! 수고! 아, 수고! 수고하십니다. 올해 46살의 박용택입니다. 과연 캡틴 박용택이 언제까지 본인의 야구 실력을 이곳 최강야구라는 무대에서 뽐낼 수 있을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약간 걱정은 있지만 몸을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꼭 하나 들어오는 수업. 아쉬워하는 박용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이라는 생각일 겁니다. 간다! 주장 간다! 간다! 우와! 우와! 빠졌어요! 빠집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로 맞았다! 하이패스트 볼! 2볼이었어요, 2볼. 두 개만 더 던져줘. 쭉! 이건 좋은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박용택한테 광고택은 없어요. 그래서 2대 5까지는 무조건 나와요.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득점권에 지금 우리는 이 찬스를 잡고 이런 좋은 찬스가 됐습니다, 지금. 일단 병살의 위기는 사라졌다는 말씀이신데 워낙 주자 1호. 그리고 또 시즌3에서 첫 타점은 굉장히 주목을 받기 때문에. 네네. 뒤로 가는 파울입니다. 이게 포심에 힘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게 몬스터즈 이 타자들의 힘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이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높은 쪽으로 포심을 가는데 배트가 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해결해, 해결해! 원아웃 주자 1호. 지난 시즌에 3할 2푼 4리의 타율. 그리고 3개 홈런까지 기록했던 박용택 선수입니다. 네, 하나, 하나, 하나.
네, 네, 저 확인, 저 확인. 빠지면 안 된다, 다이빙. 오케이! 오, 타격했어요. 센터 쪽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네. 공수 좋습니까? 어, 이게 딱 이런 느낌이 아니고 쭉 이런 느낌이야. 뭐야 뭐지? 자, 이제 투아웃 주자 1루에서 타석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이대호 선수 진짜 크다. 와, 진짜 사타 보인다. 진짜 사타 사타. 뭐요? 타율 봐라, 타율. 와, 18. 날등이네. 타자, 18 타자. 자, 집중! 집중! 1점 줘, 1점도 되니까 타자 주자에서 1점도 되잖아.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고의 사고 좀 낼 만한데 승부를 붙입니다. 아, 그러게요. 네. 그만큼 송민수 이 감독도 이 선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는 이런 경험이 이 선수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장면입니다. 네. 간다! 초구 볼이 됐습니다. 와! 야! 좋은 볼, 좋은 볼! 피하는 거야. 피하지 마, 피하지 마! 얘들아, 니꺼야, 니꺼! 공 빠는데 공을 놓쳐요! 가! 3루까지 달리는 정구는 돼요. 공 3루로. 가! 사진, 사진! 사진, 달리는 정구는 돼요. 공 3루로. 세이비 선언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제는 득점권 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석의 이대호. 쉽게 하면 안 돼. 쉽게 하면 안 돼. 아, 쉽게 하나 하면 돼, 하나. 와우. 맞아도 안타로 내보내야 된다. 홈런 사이즈 같다, 홈런. 설마 짓고 던지겠나? 폭탄! 트라이크를 잡아냅니다. 던지네. 와, 정면 승부가. 47. 와.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좋아! 좋아! 에이! 좋아! 타격 3전왕을 차지했던 이대호. 친다, 친다, 세아이 친다! 따가워지는 공이에요. 헛스윙이 나옵니다. 아, 2학년이 벌써 지금 뭐야, 슬라이더? 2학년이 벌써 주영준이. 아, 2학년이요, 지금? 응. 작년에 뭐 유선이 이런 애들보다 얘가 더 낫다. 나도 네. 그런 느낌. 중요한 선취점, 과연 몬스터즈 4번 타자 이대호가 2024 시즌 첫 득점도 만들 수 있을지. 풀카운트 승부. 자, 막 당겼습니다. 3루 쪽. 빨리! 잡았다 놨고 여유 있게 1루로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대호 선수까지 땅볼로 아웃되면서 몬스터즈 1회말 공격은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아, 점수 났으면 좀 편했을 텐데. 잘 던지네. 야, 생각보다 좋다. 왜 붙이는 거예요? 밀려서 그런 거예요? 오 씨, 이게 좀 볼이 좋아가지고 막 짧게 잡으려고. 오래 가자. 어? 오래 가자고. 오래 가자고. 공격. 이제 경기는 2회 초가 됐습니다. 다시 마운드에 이대훈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선두 타자 오대희 선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송민수 감독이 꼽고 있는 타격에 있어서는 팀 내 에이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대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놀이라고 얘기 안 했어? 아이고. 놀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홈런! 홈런!
가지는 건 마무리입니다. 노리닥 쉰볼 안다, 쉰볼 안 준다. UFO야, UFO. 여기서 어떤 목소리 들을 쓰려고 하면 진짜. 과연 어떤 곡을 던질지. 유리한 카운트 2등. 그 전에 치려니까. 예. 카운트 들어가면 니네가 불리해진다니까. 그 전에 빨리 쳐. 쳐, 예. 빨리. 잠시요. 그러면서 이제 5번 타자 지요환 선수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올 시즌 이 선수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선수고요. 나이스! 아, 지금은 오, 느린 땅볼 타구입니다. 이래서 정구로가 잡았고요. 1루로 정확하게 던집니다. 투아웃. 아니 근데 지금 이대현 선수의 공 끝에 무브먼트가 아주 좋죠. 네. 와. 시합용 선수네요, 시합용 선수. 정식 시합용. 네. 네. 긴장되죠? 갑니다. 좋다. 골 진짜 좋아. 처음 쳐봐, 이렇게 좋은 볼. 이런 볼은 칠 수가 없어, 네. 현재까지의 이대현은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6번 타자 한찬희 선수. 가보자! 천이 해봐, 천이! 걸리 해야 돼, 걸리 티! 깍죠, 깍게 들어옵니다. 이거 주심. 좋아, 천이! 지금도 이거지? 형들은 니네가 틈이 딱 보이잖아? 글로만 공격한대. 어? 아니, 내가 변하고 큰 스윙 나왔어. 다음에 뭐. 실패, 실패. 파울됐습니다. 에이! 야, 스윙 늘려, 늘려. 스윙이 땡기면 스윙 못 따라와. 빠른 건 못 따라와. 한 번 딱 던지면 한 번 딱 못 따라. 해봐, 찬이 해봐, 찬이! 노래, 노래해야 돼, 노래해야 돼! 와, 찬이 해봐. 유리한 볼 카운트 2대요. 양파다. 제가 보면 되나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에이스 이왕봉. 그리고 최초의 10승. 와, 10승이겠지. 어려운 건데 이거. 9이닝당 볼넷 허용률. 아, 그죠. 0.58. 와, 말도 안 돼 이거. 아, 이건 진짜 좋은 기록입니다. 뭐야 이거, 근데 연습 찬성 현황도 있어. 한 30%를 넘어가면 아주 준수합니다. 아니 뭐 에이스의 성격이 뭐. 근데 방어율은 좀 올라왔어요. 동국대. 동국대에서 좀 1점대 방어율이 갑자기 치솟았어요. 6점대. 이것만 안 됐어도 1점대 방어율. 아니 방어율은 근데 괜찮아요. 왜요? 네? 왜요?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팀은 개인 성적이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팀이 이기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에이스다운 벤치네요. 나도 연습을 하는 건가요? 그냥 뼛속까지 약간 그런 에이스 느낌. 아, 한 번도 안 해봤다면서요?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랄까. 아, 처음! 정말 에이스다운 시즌 보냈습니다. 당연히 연봉 인상했습니다. 에이스답게 인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가요? 그거 제약비에 쓰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준비하신 것 좀 볼게요. 이게 올 시즌 최고 인상 A입니다.
아, 이게 내년, 올해 또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드네요.